이게 바로 첫 장작의 섬이란 말인가? 우와, 대나무야! 가져가야지. 베스트 프렌드의 섬 외에서는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어. 전 오늘부터 다할리아 씨와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렇죠, 다할리아 씨?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모여봐요 엉덩만 섬 24일차입니다. 맞지? 자, 오늘도 밤 늦게 켰는데 같이 플레이해봐요. 여우리 안녕. 아, 세월 진짜 빠르다. 벌써 3월 중순이야 얘들아. 그리고 2시 9분 미쳤네. 레온? 레온이 누구지? 레온. 그 카멜레온. 카멜레온의 레온이구나. 나 지금 알았어. 뭐야? 아, 넌 제발 말 좀 그만 걸어. 왜? 왜 못생긴 애들만 나한테 말 거는 거야? 안 보여. 그게 웃는 거야? 쓴웃음 리액션을 배웠다. 이딴 걸 리액션이라고. 아니 근데 진짜 내 착각일지 모르겠는데 주민 중에 내가 아 뭐야 별로야 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유독 나한테 잘해줘요. 그 최준말이랑 저 독극거비 유독 나한테 뭔가를 많이 준단 말이지. 어?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감미롭지 않을까? 발라드라니 내일이 기대되는구만. 어? 바닥 조명? 어? 세 개만 사보자.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쁘지 않을까? 자, 음반 등록부터. 야, 어떻게 이렇게 다 그지 같냐? 아, 뭐 좋은 곡이 없네. 어, 병이다. 평소대로 춤 연습을 하다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다이레서피가 번뜩 떠올랐어. 병에 같이 넣었으니까 한번 봐봐. 이레서피 틀림없이 유행할 거라고. 다 만들면 막 자랑하고 다녀도 돼. 하투 하투. 아이디어 걸 페트라 보냄. 현지지 하트. 뿅가 죽네. 목재 전신 거울! 아니! 드디어 거울이 나에게도! 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자체야. 미쳤어. 두다다 덜렐렐렐렐렐렐렐. 짜잔! 다른 곳에도 해야지. 이미지 변신을 할까? 오! 뭐야? 바꿀 수 있네? 캐릭터를? 이 스타일 좀 바꿔볼까? 내 실제 머리. 투블럭 맞아. 투블럭 스타일로 잘랐었지. 오, 야, 진짜 새빨간 머리가 있었네? 어, 이거 불꽃머리다, 불꽃머리. 이런 건 강인한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다 오른쪽을 쳐보고 있는 거야? 거기 뭐 있어? 왜 오른쪽을 보고 있냐고! 정면을 봐, 제발. 정면을 보는 건 하나같이 다 이상해. 에휴, 이미지 변신은 무슨. 본래의 모습을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입만 좀 바꿔볼까? 좀 귀염상으로 가자. 짜잔. 와, 어?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그지? 야, 우리 시청자 섬 놀러 가볼까? 솔직히 이제 갈 때 됐다고 생각해. 잠시 후. 놀러 갈 수 있는 섬을 찾고 있습니다. 천공섬? 라퓨타야? 오, 됐어. 연결됐어. 여기다가 두. 뭐야? 아, 귀여워. 자, 유저, 첫 유저 섬. 오.
섬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싹 보여주네. 채팅으로 커뮤니케이션! 함께 플레이하는 플레이어 모두에게 R 버튼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 나도 감정 표현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이게 바로 첫 장작의 섬이란 말인가? 오, 정말 특이하군요. 우와, 대나무야. 가져가야지. 이거 캐도 돼? 베스트 프렌드의 섬 외에서는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어. 전 오늘부터 다일리아 씨와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렇죠, 다일리아 씨? 대나무 토막. 봄의 대나무. 뭐가 다른 거야? 어? 사과도 있어. 가져가야지. 이걸 심어야겠어. 이건 뭐야? 죽순? 아, 이걸로 심으면 대나무가 자라는 건가? 아, 근데 너무 컨텐츠 한 번에 확 여기에서 땡기면 안 되는데?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것만 가져가야겠어. 와씨, 뭐야 이거. 뭐 이런 거를 전시해놨어. 어? 이건 뭐지? 엥? 이게 너굴 상점이라고? 이게 나중에 더 확장이 되나 보다. 우리 너굴 상점도 이렇게 멋지게 바뀔 수 있단. 어? 이건 뭐야? 그 소닉이 성공해서 여기서 창업하나 보다. 오, 여기서 별 볼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래, 이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섬인 거지. 딱 적당하게 즐길 만큼 즐기고. 내가 꿈속에서 봤던 그거는 진짜 미친 거야. 아, 여긴 처음 보는 종류의 꽃이 되게 많네요. 어? 그 와중에 또 뭔가 공사하고 있는 게 있네? 뭐 만들어? 벽돌 계단. 어? 친구가 와서 기부를 할 수도 있네? 는 돈이 없음. 한 100원 정도 넣고 가려고 했는데 꼴받으라고. 그러나 100원도 없었다고 한다. 다른 친구들 집에 한번 놀러 가보자.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생겼나. 어, 얘도 되게 귀엽게 생겼다. 어, 목소리도 귀여워. 말버릇도 귀여워. 곰주제엔 냐냥이래. 근데 레서피 안 가르쳐줘? 너 뭐 만들고 있잖아. 바빠 보인다. 그게 뭔데? 궁금해. 어, 누구 들어오는 소리 들려. 오, 다일리아 씨 들어왔어. 오, 이거 대박이다. 야, 다른 섬 주민한테 와도 이렇게 레서피를 얻을 수가 있네요. 이거 확실히 다른 섬들 놀러 다니면서 같이 하호 노는 컨텐츠다, 이거는. 진짜. 브금도 개귀엽네. 오, 이거 나 가져가라고 뿌려놓은 건가? 좀 가져가야지, 주섬주섬. 화석도 가져가야지. 나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가져가라고 바닥에 흩뿌려 놓은 거 맞잖아, 그지? 그럴 거야. 그래야 해.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 가져가게. 저쪽은 뭐지? 에? 뭐야 이거? 우와, 간이 수영장이 두 개나 있네. 여기가 다일리아 씨 집인가? 어디 인테리어 센스 좀 볼까? 우와!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쁜데? 여기 이제 내 집. 어우, 부대껴. 야, 이거 왜 침대는 이렇게 구린 거 쓰냐? 이거 TV 켜져요? 오! 새벽이어서 그런가 아무것도 안 나오네. 오! 여기 뭐 아쿠아리움실인가? 쩐다. 이거 왜 안 가져가죠? 내놔. 내놔! 우와! 아, 약간 컨셉이 그거네. 자연 테마파크 그런 느낌. 아까 저긴 아쿠아리움이고 여기는 정글이고. 보니까 복장도 놀이공원 사파리 복장이잖아. 저봐 저봐 이거.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어? 여기는 확장을 아직 안 했네요? 그러면은 집의 진도는 나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건데 진짜 너무 잘 꾸몄다. 이 빨간 카펫이 정말 마음에 드는걸? 이거 가져갈래. 안 눌려. 이건 뭐야? 엥? 이게 뭐지? 예? 아웃도어 잠자리채. 난 그냥 잠자리채인데? 아웃도어 잠자리채가 뭐야? 우와! 어? 아, 더 상위 단계 아이템이 있구나. 대박. 해청도 가져가야지. 우와!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새총이? 쩐다! 일단 잘 봤습니다. 오늘 수확은 굉장히 많았네요. 아웃도어 잠자리채, 아웃도어 새총, 죽순, 사과, 철광석 많이. 저 이제 갈게요. 즐거웠어요. 재미가 있었다. 고마웠다. 돌아갈래. 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장작들의 섬을 처음 놀러갔던 바로 그 섬, 천공섬 잘 봤고요. 괜찮네요. 너무 과하게 발달되지 않은 나랑 비슷한 수준의 섬. 거기서 내가 얻지 못한 아이템을 약간 일부만 좀 공양받는 그런 느낌. 아주 훌륭해. 아! 쓰레기 같은 내 섬! 아!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해! 으야. 이 조그마한 동떨어진 섬의 바닥은 사과나무를 심자. 사과가 몇 개나 있길래 땅을 그 지경으로 파고 있어요? 그러게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파고 있었네? 빨리 알려주시지! 그리고 이 위쪽! 여기는 죽순을 심는 거야. 이런 것도 다른 마을섬 열심히 꾸준히 다니다 보면은 만나는 작물들이겠지? 그냥 미리 좀 먼저 먹었을 뿐. 들어가자. 한 평생이 지난 후. 야, 우리 오랜만. 거의 일주일 만인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접속을 했네요. 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너굴 상점 오픈런을 위해서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뒤졌다. 오늘 토마토 다 판다. 이 계절에는 대나무에서 풋풋한 봄의 대나무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그게 뭔데 씹다가. 흐르는 국수 장치가 뭐야? 일단 내가 봄의 대나무를 본 적이 있기는 해. 어차피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뭐가 이렇게 많이 왔어? 아닌 것 같아. 바닥 조명, 바닥 조명. 우리 집에 바닥 조명을 둘 곳이 있기는 한가? 둘만한 곳이? 밖에 길처럼 깔아두자고? 좋은 생각인데? 좋아, 문 앞에다가 설치해보자. 세 개 더 살걸! 당장 구매. 근데 목록 갱신되지 않았을까? 블루 삼각김밥은 뭐요? 돈이 없어! 아, 한 번 산 건 카탈로그에 등록돼서 살 수 있구나. 소닉 좀 오랜만이다? 일단 돈을 잔뜩 들고 다시 올게. 여기 있어봐. 어? 여러분! 오늘 일요일 아니에요? 오늘 처음으로 무드코인 도전? 아... 아, 아직도 팔 게 산더미인데. 아, 인벤토리가 왜 이렇게 적은... 뭐야? 에? 어, 뭐야! 내 집에도 놀러오고 그래요? 주민이? 뭐야, 너무 귀여워! 뭐야! 어, 뭐야! 근데 뭐 없는데? 어머! 뭐야! 책상에 앉았어, 대박. 노래 틀어줘요? 그래. 오늘 나온 발라드. 게임? 할래.
하이엔로? 알 것 같아. 괜찮아. 야구 모자! 얘네들 왜... 왜 다 카드 갖고 그래? 도박이야? 작지! 무조건이지! 작지! 9 나오면 바로 죽방 날라가는 거야. 우와! 택배로도 보내줄 수 있는 거야? 이 썩을 놈의 토마토! 좀 더 놀자 쫄을 수 있는데 나도 바빠서 잘가. 되게 뭔가 아련하다. 아, 내 집에 오다니. 어, 내 집에 첫 손님이 핀틱이야. 기억해놔야지. 이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3일 뒤 내 집에 처음 왔던 손님이 누구였죠? 진짜 이럴 것 같은데. 어이 소닉. 어? 상담 드릴 게 있다고? 무슨 일이야? 어! 얘 여기 입주하나 보다! 오! 좋아. 오, 나 이제 옷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거야? 좋아. 근데 이제 더 이상 둘 데가 없는데? 잠깐, 이거 거래 완료됐다는데요? 누구 입주해요? 줌마? 닉네임부터가 구려. 여기에 새가 있으면은 새로운 게시판이 들어온 거예요? 오, 뭐야? 여러분에게 알릴 소식이 있어. 3월 23일은 엑스엘리님의 생일이야. 4일 남았네? 오호. 3월 25일은 티파니님의 생일이야. 와씨,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 돼? 그때 들어오면 생일 파티를 한다 이거지? 오케이. 와, 만벨. 민무늬 삼각두건. 짜잔. 어 뭐야! 너무 귀여워! 급식소 아주머니 패션이네? 앞에서만 보면 약간 동물 귀처럼 보이는데 뒷모습 보니까 그냥 바로 녹색 어머니회. 그래, 이거 속옷 아니죠? 귀엽다 이거. 자, 이제 뒤쪽에 다리를 어! 637벨이나 모였어! 일주일을 비웠더니 630... 뭘 바래. 빠바보베밥! 여기다가 둘까? 여기다가 둘까? 넓고 좋네, 여기다가 두자. 어, 딱이다. 어디? 아, 보기 좋네. 아싸, 나도 이제 공식 옷가게가 생기는구만. 이것까지 팔면은 이제 다 판다. 23,000벨.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돈을 좀 찾아볼까? 딱 10만원어치 어때? 어? 뭐지? 에? 10만원. 돈을 꺼내서 이 돈으로 무트코인을 하는 거야. 일단 가격이 얼만지부터 물어보자. 궁금하다. 무트코인! 오, 딱 있네. 저 콧물 좀 어떻게. 얼마야? 아! 안 사, 안 사. 아, 너무 비싸. 아, 100 넘은 거는 선 넘었지. 아, 씨, 뭐 하. 야, 그러면 조금만 살까? 살래. 10개 단위로 팔고 있다고? 한 30개만 사볼까? 아, 30개가 아니라 300개야? 그래봤자 3만 벨인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근데 30은 솔직히 의미가 없고. 야, 그리고 이거 끽해봤자 만약에 반값으로 내가 금매를 하더라도 15,000벨 손해야. 치명적이지 않아. 한번 해보자.
할래. 내가 뭐 전 재산 다 꼬라박는 것도 아니고 3만 벨인데 안 까먹게 문 앞에다 던져놓자. 이렇게 두고 간만에 좀 반팔로 돌아다녀볼까? 날도 많이 따뜻해졌잖아. 오케이 좋아. 훨씬 산뜻해 보이는군. 자 이제 오렌지 딸 차례입니다 여러분. 아 그만해 그만해. 여긴 지옥이야. 이야 언니도 있대. 구경할래. 쪽쪽이 있다. 쪽쪽이 쪽쪽이. 자 귀엽다. 됐어 다시 가자. 다 했나? 그럴리가. 아 여긴 지옥이야. 아 어? 야 문항벌레 있어. 잡았다 문항벌레. 방금 제 책이 누구냐고? 일단 내가 아니니까 희쁨이지 않겠어요? 귀신일 린 없을 테고. 저런 재채기 소리가 우리 어? 애들 재채기 소리는 아닐 거 아니야. 으아샤! 이러는데. 와, 96,000벨. 좋아. 오늘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중축이나 할까? 할 것도 없는데? 아니면은 그냥 돈을 잘 저축해둬가지고 다리 만드는 데 쓸까? 넘었다. 60만 벨. 와. 아, 돈을 진짜 금방 모으긴 한다. 어? 무슨 일이야, 핀틱? 얜 옷이 몇 개냐? 행운의 장소? 얘 뭐야? 칼라콘? 어? 이게 행운의 아이템이라고? 핀티가 너 뭐 어디 머리 맞았어? 이건 그냥 공사장 접근금지용 꽃갈콘이잖아요. 요즘 좀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약간 맛이 갔네. 왜 귀엽다고 생각하면 애들이 미친 짓을 하나씩 하지? 야 근데 내가 여기에 저번에 얻은 방금 뭐였지? 방금 뭐였지? 방금 뭐가 날아가서 사라졌는데? 무당벌레 아니었어. 벌 같은 거였어. 꿀벌인가 꿀벌? 아씨 처음 보는 거였는데? 어 여기 사과나무 심은 거.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벌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딨느냐. 저기있다 이리 와라 스바라시아. 잡았다. 나이스 꿀벌! 처음 보는 거. 어, 야, 위쪽에 또 뭐 이상한 거 있어. 뭐 이상한 거 있어. 야, 화석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무슨 일이야? 자, 천천히 조심조심. 분홍색 사마귀. 우와! 겁나 이뻐. 연꽃 사마귀. 꽃 속에서 기회를 노리는 사냥꾼. 미쳤다, 미쳤어. 아, 이게 하루에 3개씩 스폰이 되는데. 어? 죽순? 내가 여기에 대나무 심었었냐? 언제? 아니 다 화석인 줄 알았는데 이 크랙이 이제 대나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죽순이구나. 신기하당. 야 그 돈은 내놔. 통기성. 아 뭐야 더러워. 넌 진정한 헬창이 아니구나. 진짜 그냥 중축을 할까? 중축 해도 다리 만드는 비용은 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 중축하는 것도 하루가 걸리니까 그냥 중축을 해버리자. 나머지 한 곳을 중축하면은 거기는 이제 화장실로 써야겠다. 대출 상환, 통장 잔액, 전액. 와우. 요! 역시 그런 거구나. 아니야, 그냥 대출이 있어서 갚았을 뿐이야. 나 이제 미련이 없어. 아니야, 난 지금도 너무 좋아. 하지만 말을 걸어야겠지. 마이홈 상담. 얼마일까 대출금? 아주 두근두근하군요. 뭐 보나마나 100만이겠지만. 중축하고 싶어. 어? 의외로 100이 아니었네? 요러시구니. 좋아. 이 정도 가격 상승 폭이라면은 이제 좀 할만해. 생각해보면 너구리는 청사가 아니었을까? 우리 처음에는 한 만벨인가? 그 정도의 집 만들어주지 않았었냐? 천사네. 오케이, 내일 되면은 화장실이 생기겠죠? 야씨, 이제 똥 몰래 섬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쌀 필요 없다. 내 집에서 당당하게 쌀 수 있다. 아, 오늘 정말 보람찼다, 그죠? 아, 어이구,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우, 씻지도 않고 자냐. 더러워 죽겠네. 자, 오늘도 이렇게 플레이해본 모여봐요 엉덩이 수업 진짜 며칠 차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24일 차냐 25일 차냐 몰라. 자,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